그 친구들의 역할을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게 보여준 그런 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최고였습니다. 네. 자, 이기혁 최선의 커플 키스 앤 크라이 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 가지 또 동생과 함께 연습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사실 등수에 연연 안 하고 그냥 되게 즐기자 재밌게 하자. 근데 제가 갑자기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래. 좀 약간 좀 제 동생이 좀 자랑스러워. 제 동생이 자랑스러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사실 기혁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 그동안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스케이트 하다가 규현이는 피겨로 가고 기혁이는 스피드로 같이 전향을 했습니다. 친교가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제 우애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감회가 네. 이기현 선수 어떻습니까? 목이 메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. 저희 진짜 안 그러거든요. 진짜 안 그래. 이 프로하면서 참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, 저희 형하고. 네,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. 아, 우리는 저 진짜 우리는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. 예. 아니 근데 너무. 보기 좋아요. 자,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또 어떤 점수를 주실지 키스 앤 크라이 점수 공개해 주세요. 키스 앤 크라이 점수 공개해 주세요. 공개해 주세요. 9점이 9.3 9.5, 9.7! 9.7! 점수 합산한 점수 보여주세요! 보여주세요! 37.7!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!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오늘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한 팀은 탈락하게 됩니다. 키스 앤 크라이를 떠나게 되는데 매번 대회 때마다 한 팀씩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. 김혜라 선수는 어때요? 저 정말 오늘 두 번째 날이잖아요. 너무너무 떨리고 오늘 여덟 팀 모두 멋진 공연, 결과 상관없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래요. 자, 1위부터 6위까지 차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팀이 남아있을 때 탈락할 수밖에 없는 팀,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팀은 어떤 팀인지. 자, 1위! 보여주세요!